안녕하세요. 안갑식입니다. 자, 오늘은 어디 왔냐면 산이 아니라 오늘은 부동산 코너로 왔고 여기는 어디냐면 울산에 위치한 성남동입니다. 성남동이고 사람들이 많아서 지금 공영주차장인데 지금 마스크를 쓰고 진행하고 뒤로 보이는 곳이 태화강이에요. 태화강이고 울산 중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중구에 위치하고 있고 저번에 부동산 코너에서 부동산 비밀의 문을 첫 번째 비밀의 문을 연다 코너에서는 굉장히 좀 무거운 주제를 다뤘습니다. 중요하면서 무거운 주제죠. 거의 제 부동산 비밀을 얘기하다의 코너에 거의 마지막에 나올 법한 얘기인데 일단은 먼저 했고 그래서 오늘은 정반대로 조금 첫 번째 얘기보다 다소 가벼운 얘기를 할 거고 가벼운 주제를 다룰 건데 가벼운 주제이면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 과연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무슨 주제냐면 자 요즘 젊은 세대들 직방이나 다방 이런 직거래 사이트로 많이들 직거래를 합니다. 이제 중개인을 없이 이유는 여러 가지죠. 이제 간단하고 편리하고 이용하기 편리하고 아무래도 중개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반대로 가장 중요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위험이. 그래서 요즘에 젊은 친구들이 제가 알기로 젊은 세대들이 조금 이제 부동산 쪽으로 사기를 많이 당해요. 직거래를 많이 하다 보면 왜냐하면 중개인이 끼게 되면 중개인이 그 거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중개수수료를 받고 중개를 해주기 때문에 거의 사기당할 일 웬만해서는 없는데 일단은 임대인이나 매도인이랑 중개인이 짜고 치지 않는 이상은 거의 사기당할 일은 없습니다. 없는데 이제 아무래도 직거래를 개인 간에 직거래를 하다 보면 사기를 많이 당해요. 그래서 오늘은 젊은 친구들이 얼마나 마음 아파요. 이게 진짜 힘들게 어린 나이에 돈 벌어가지고 전셋집 얻고 월세집 얻어서 그 보증금 5천만 원, 3천만 원, 1억 아니면 자기가 직접 집을 어린 나이에 산다던가 이렇게 되면은 진짜 어린 나이에 큰 돈을 만약에 사기를 당했어. 그러면은 진짜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본인도 안타깝고 옆에서 보고 있는 사람도 안타깝고 그리고 그 돈 혹여나 부모님이 내준 돈이야. 그러면은 그 부모님 그 돈 어디서 공짜로 구했겠어요? 진짜 평생을 진짜로 자식 뒷바라지하면서 힘들게 벌어가지고 모아놓은 돈 진짜로 자식 진짜 자기는 힘들게 살았어도 자식은 편하게 살으라고 그렇게 해서 내준 돈인데 사기당하면 안 되죠. 자 그래서 제가 일단은 사기꾼들한테 한마디 하고 잠깐 욕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사기꾼들한테 한마디 하겠습니다. 야 이 신발놈들아 그렇게 젊은 애들 돈 뺏어가서 뭐 불로장생하려고? 빌딩 살라고? 그러지 마 이 새끼들아. 예? 지금 그 젊은 애들이 그 돈 진짜 힘들게 모았거나 힘들게 젊은 나이에 일해서 모았거나 부모님이 힘들게 벌어서 모아서 준 돈이야 이 자식들아. 그런 돈 사기치지 말라고. 씨. 알았니? 자 잠깐 사기꾼들 혼을 내줬고 이제 또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요즘 젊은 세대들이 부동산 계약을 할 때 거래를 할 때 사기를 당하지 말라고 최소한의 안전장치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이번 두 번째 부동산 비밀의 코너는 굳이 제목을 정하자면 젊은 친구들의 부동산 거래 사기 예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젊은 세대들의 부동산 거래 사기 예방법 이렇게 가고 자 첫 번째 이제 될 수 있으면 무조건 중개수수료가 돈이 나가더라도 중개인을 통해서 부동산 거래는 무조건 하십시오. 왜냐하면 중개인이 끼게 되면 근데 중개인이 꼈다고 해서 이건 꼭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중개인이 꼈다고 해서 무조건 중개인이 안전한 건 아닙니다. 중개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도 아니고 일단 중개인의 명판이라고 합니다. 명판이라고 저희 업자 이제
부동산 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이 명판, 그러니까 부동산 직인이라고 합니다. 그 자기 공인중개사 이제 취득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도장이에요, 도장. 그 공인중개사 자격증에 들어가는 도장. 그 도장이 계약서에 찍혀야 됩니다. 중개인란에. 그래야지 중개인이 그 계약에 대해서, 중개 거래에 대해서 책임을 질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개 거래를 할때 무조건 그 도장이 들어가야 되고, 중개인이 꼈을 때는 그래야 법적 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있고. 그래서 이제 직거래를 많이 하시는데, 이제 될수 있으면 무조건 중개 거래를 하시고, 부득이하게 내가 직거래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첫 번째, 내가 전세를 구하든 집을 사건, 월세를 구하든 첫 번째로 무조건 확인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자, 이게 집이 지어진 건물이냐, 지어지기 전의 건물이냐, 땅만 있는 건물이냐, 이거에 따라 틀립니다. 첫 번째, 땅만 있어, 지어지고 있어, 아직 안 지어졌어, 등기가 아직 안 나갔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뭐를 확인해야 되냐, 토지대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토지대장이라는 걸 확인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그 명의인, 임대인이든 매도인이 되겠죠? 그 사람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와, 이게 굉장히 위험하네.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랑 차 타고 다니는 사람,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차도로 다니면 안 되는데, 자전거 길인데 차도로 다니, 방금 사고 날 뻔했어. 한세번 정도 봤네, 지금. 지금만 해도. 자, 갑자기 이상한 얘기 나는데, 그래가지고 집이 지어지기 전, 건물이 지어지기 전, 땅만 있을 때는 토지대장, 그 본인의 신분증, 그리고 계좌번호, 그거를 확인을 하고 가계약금이든 계약금 입금을 하셔야 됩니다. 그세 개가 일치하는지, 그 본인과 일치하는지, 그리고 그 당사자가 그 신분증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대리인이나 누구랑 절대 대리인을 통해서 계약금을 넣으시거나 신분증을 확인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건물이 지어졌다. 그러면은 다른 건다 똑같아. 근데 거기서 토지대장이 빠지고 등기부등본이 나옵니다. 등기부등본은 뭐냐면, 내가 이 건물을 샀어, 이 건물을, 땅을 사고 건물을 지었어. 그러면은 나라에 신고를 합니다. 내가 이거의 주인이야라고 신고를 하게 되면 세금을 내고 신고를 해요. 취득세를 내고 신고를 하면 거기서 이제 나라에서 이제 아, 이 건물 네 거야, 네 거야라고 이제, 그러니까 전산상으로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등기부등본인데, 등기부등본은 등기부등본에 그 사람 이름으로 돼 있다는 게 이제 증거가 남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께서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다, 그러면은 바뀐 이름이 다시 나오는 거고, 말소가 됐다, 말소가 되면 이게 짝대기로 쭉 그어져요. 그리고 뭐 이제 대출이 얼마 있는지도 쭉쭉쭉 나옵니다. 그리고 또 조심해야 될게 뭐냐면은, 그렇게 해서 등기부등본, 신분증, 계좌번호 세 개의 명의가 일치하는지 확인을 하고, 그 사람이 직접 신분증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등기부등본이나 토지대장은 내가 직접 돼야 돼. 내가 직접 돼야 돼. 왜냐하면 중개인이나 대리인이나 그 사람이 떼면은 모르잖아. 어만 거 떼고 와가지고 주소만 똑같은데 다른 이름 돼 있어. 그러면은 그 사람이 거기다가 자기 건물 아닌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실제 이거 있었던 상황이고, 자기 건물이 아니야. 근데 자기 건물이 아닌데, 자기 아는 사람 건물인데 거기다가 자기 명의만 갖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반대 경우도 있고. 그거 보여주면은 엄한 사람이 와가지고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엄한 애한테 계약금 입금하면 또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돈 날려버린다고. 그래서 등기부등본이랑 토지대장은 직접 뛰셔야 돼요. 무조건 직접 뛰셔서 확인하시고, 요거 같은 경우는 어디 가서 뛰느냐. 자, 인터넷 등기소라는 곳을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거기에 회원가입 간단하게 하실 수 있으니까 본인 인증하시고 거기서 꼭 떼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떼서 확인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계약금은 그 다음에 꼭 넣으시고. 자, 그리고 처음에 이제 부동산 계약 거래하시고 계약하실 때, 이 젊으신 분들은 이게 경험이 없으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면 중개 거래를 하던 직거래를 하던 상대방이 뭐 계약금 먼저 놓고 막 이렇게 하라고 해요. 그러면 따라가겠지. 근데 이제 그 순서는 알고 계셔야 되니까 순서를 먼저 말씀드릴게. 이게 월세 계약, 전세 계약, 매매 계약이 됐던, 무슨 계약이 됐던, 이게 주택이 됐던, 상가가 됐던, 건물이 됐던, 토지가 됐던. 자, 어떻게 순서가 되냐면, 첫 번째는, 자, 내가 그 사람과 협의를 보고 조건을 협상을 해서 그게 서로 맞으면 그 서류를 확인하고 가계약금이라는 걸 넣습니다. 가계약금을 넣고, 예를 들어서 거래 금액이 1,000만 원이다. 그러면은 1,000만 원에 한뭐한 10만 원이든 100만 원을 넣어요, 가계약금.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법적으로는 계약금을 넣었다는 증거 자료가 됩니다. 실질적으로 구두상으로만 얘기가 됐어도
계좌이체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팁 하나 드리자면, 모든 거래는 계좌이체로 하십시오. 절대 현금 주고받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법적으로 갔을 때 증거자료로 남겨야 되기 때문에. 그 또한 반대 사람 또한 마찬가지고. 그리고 보통 녹취들 많이 하시는데, 녹취는 사실 솔직히 실제 판례를 두고 보면 법적 근거자료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녹취 자료를 보고 판사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걸 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런 거래를 했구나인데, 그 녹취 자료를 가지고 이 사람이 이 사람 때 잘못했고 이 사람이 반대로 다른 사람 때 잘못됐다, 이렇게는 판단 안 합니다.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계좌이체를 무조건 하시고. 그리고 제가 또 젊은 세대 분들한테 또 하나 팁 드리고 싶은 건, 거래를 하실 때는 전화통화보다는, 전화통화도 당연히 하겠지만 중요한 내용은 문자로 무조건 남기세요. 문자로 무조건 남기셔야 됩니다. 문자는 법적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 갔을 때 무조건 증거자료가 됩니다. 법원에서 인정을 해줍니다. 해주기 때문에 무조건 중요한 내용은 문자로 남긴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계좌한 금액이 얼마라든지, 특약사항은 뭘로 들어간다든지, 뭐 내가 언제부터 집을 입주하는데 사장님이 오케이 하신 거죠, 뭐 이런 내용이라든지. 그런 것들.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제 친구 같은 경우는 계약할 때 저한테 집을 사는데 물어봤어요. 근데 그 친구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전세인데, 새로 사는 집이 이제 그 전세 만기가 3개월 남았어. 그래가지고 3개월 안에 이 전세를 빼내야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전세금을 받아서 집주인이 나, 그 제 친구한테 돈을 줄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전세를 못 빼면 새로 사는 집에 잔금을 못 넣어. 그래가지고 이 집주인한테, 새로 사는 집 매도인한테 제가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자, 문자로 이렇게 남기라고 해요. 3개월 뒤에, 이거는 매도인이 뭐 승낙을 했다고 해서 이렇게 남기라고 한 거예요. 3개월 뒤에 제가 만약에 전세를 못 빼서 지금 매매하는 집에 잔금을 못 치렀을 때는 이 계약을 무효로 하고 계약금을 돌려주시는 거죠? 라고 물음표에서 남기라고 했어요. 그러면 집주인은 오케이 라고 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끝난 거야, 거기서. 그거는 뭐 계약서에 적혀있는 특약사항보다 더 강력합니다. 네, 그건 진짜 더 강력해요. 그리고 물론 정계약할 때 가계약금을 넣을 때 얘기였고, 정계약할 때는 무조건 거기다가 특약상에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야 되고. 자, 그래가지고 이제 대략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가 이제 집이 안 지어져 있고 땅만 있을 때는 토지대장, 신분증, 그리고 계좌번호 이렇게 확인하고, 집이 지어져 있는 건 등기부등본, 신분증, 계좌번호, 이게 세 개가 이름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그 신분증을 본인이 갖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계약의 순서는 가계약금, 그리고 가계약금을 넣은 다음에 정식 계약을 했을 때는 이제 보통 10%를 들어가요. 아까 1000만 원에서 10만 원 예를 넣었다. 그러면 990만 원이잖아. 그러면은 이제 원래 1000만 원에 10%면 100만 원이잖아. 그러면 이제 99만 원을 더 걸어서 10%를 맞춰 놓고 이제 정식 계약서를 작성을 합니다. 그러면 계약서에서 뭐를 확인해야 되냐? 첫 번째는 내가 언제 입주를 하고 몇 월 며칠, 몇 년도 몇 월 며칠부터 몇 년도 몇월 며칠까지 2년 계약, 3년 계약인지 그 위쪽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금액이 나와 있고 그걸 확인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조항들은 굳이 확인을 안 해도 돼. 왜냐하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게 그 계약서에 명시된 거기 때문에 그거는 바꿀 수가 없어요. 그걸 바꿨다, 중개인이나 쌍방거래에서 그걸 바꿨다 그것 자체가 그러면 계약 위반이야. 그래서 그 계약은 무조건 무효가 돼.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 그 아래 가장 중요한 건 특약사항이라는 가장 아래, 그러니까 가장 아래 예를 들어서 매도인, 매수인, 임대인, 임차인 있고 뭐 중개인 있어요. 그 라인 가운데 그 위에 특약사항 안에 넓은 공간이 있어. 거기에 들어가는 조항이 중요해. 거기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임차인은 본 건물을 사용 후 원상복귀한다, 뭐 이런 내용들. 그리고 뭐 여기서 뭐 담배표는 여기서 신청할 수 없다, 상가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그리고 집 같은 경우는 뭐 특약사항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뭐 만약에 보통은 2년 계약을 하니까 2년 계약인데 이 사람이 1년 계약만 원했어, 아니면은 달세를 원했어. 달세 뭐냐면은 깔세라고 불러요. 깔세, 우리 용어로 깔세라고 부르는데, 요 사람이 보증금 없이 선불을 몇 달치를 내고 6개월만 쓰는 거야. 그렇게 되면은 그게 특약사항에 이렇게 들어가지.
이런 것들이 이런 문구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월 보증금 없이 월 40만 원씩 6개월을 사용한다 해가지고 6개월 후 원상복구한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 40만 원 그리고 이 금액은 선불로 지급한다. 이런 식의 특약사항이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확인이 되잖아. 그래서 40만 원씩 얼마야? 120, 240만 원을 선불로 지급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계약서에서 무조건 계약하실 때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확인하셔야 되고 사실 근데 중개거래를 해도 매도인, 임대인 편에서서 중개인이 돈에 미쳐가지고 둘이서 짜고 치는 고스톱을 가버리면 골 때려 그거. 그거는 사실 그런 경우가 있긴 한데 근데 그런 경우에도 아까 그래서 제가 꼭 하는 얘기가 문자를 꼭 중요한 건 문자로 남겨야 된다. 문자로 남겨야 되고 그리고 첫 번째 아까 등기부등본 신분증 계좌번호 이걸 꼭 그 본인이 가지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세 개가 일맥상통하는지 확인하고 계약금을 넣으셔야 되고 예. 그래서 계약금 10%를 넣고 아까 계약서를 다 작성하고 특약사항 확인하고 다 작성했으면 뭐 그 다음에 뭐 한 달 뒤든 두 달 뒤든 서로 그 기간은 협의 봐서 잔금이 90%가 가요. 근데 잔금은 내가 급히 입주해야 된다 그러면은 뭐 계약하는 날 그냥 다 치르고 입주해도 되고 그리고 뭐 그리고 이제 관리비는 미리 정산을 하고 중개거래를 중개인을 통해서 하면 뭐가 편하냐면 개개인이 쌍방거래를 하게 되면 관리비를 서로 본인들이 정리를 해야 돼. 예를 들어서 기존 세입자가 거기 그 집을 살고 있었어. 살고 있었는데 나가야 되니까 관리비를 또 정산해야 되잖아. 그러면 가서 전기 얼마나 썼는지 수도 얼마나 썼는지 다 일일이 확인해가지고 계약금 보증금에서 다 빼고 넣고 막 이건 말로 다 표현하기도 힘든데 서커스를 해야 되는데 중개거래를 하게 되면 수수료 좀 주게 되면은 그것까지 중개인이 다 해주는 거니까. 그리고 그 계약서상에 적혀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중개인이 다 책임지게 돼 있어요. 네. 사고가 났을지. 그래서 더 뭐 제가 지금 뭐 더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고 싶지만 오늘은 어찌 됐든 사기 예방법이니까 사기 예방법은 첫 번째 문자를 꼭 남겨야 된다. 중요한 건 두 번째는 아까 세 가지 꼭 확인하고 계약금 넣기 전에 그리고 이것도 꼭 확인해야 돼요. 이거는 중개인을 통하든 내가 쌍방 거래를 하건 이거는 토지대장 때 보면 나오는 거예요. 토지대장에 표시가 돼 있어. 이 시설물의 땅이 원래는 근린생활시설인지 주택용지인지 나옵니다. 근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원래 내가 그 건물을 그걸 사게 되면은 근린생활시설 용지 같은 경우는 오히려 가치가 더 높아. 근데 문제가 뭐냐면 가치는 높대. 내가 근데 거기다 집을 짓고 살 거잖아. 근데 만약에 그게 근린생활시설이면 애초에 그게 이제 주택 허가가 안 나니까 애가 안 나는데 그 뭐야 상권으로서의 가치는 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상가를 지어봤자 임차인이 안 들어오니까 수익이 안 나니까 얘가 거기다가 집을 지어가지고 몰래 불법으로 집을 지어서 집을 올린 거야. 근데 이게 2년, 3년, 4년 뒤에 만약에 그게 만약에 걸리기라도 하잖아. 발각이라도 되면은 그걸 다시 상가로 원상복구 시켜야 돼. 안 그러면 다 무너뜨려야 돼. 그럼 골 때리잖아. 그럼 난 집을 어디 가서 살아? 이게 웃긴 거예요. 가치는 더 높은 거를 내가 분명히 사기를 당해서 속아서 샀는데 가치는 더 높아. 근데 부동산 가치로는 높은데 내가 여기서 살 수가 없어. 재밌죠? 이런 좀 뭐라고 표현하기 좀 뭐해. 그래가지고 그거 같은 경우는 인터넷 등기소를 들어가서 이거는 중개인도 믿지 말고 아무도 믿지 마. 그냥 나를 믿어. 내가 인터넷 등기소를 들어가서 직접 토지대장을 띄어서 거기서 남아있는 거기서 용도가 주택용지인지 예. 뭐 보통 주택은 어떻게 돼 있냐면 1종 뭐 일반 주거 제2종 일반 주거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택용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근린생활시설 용지라든지 일반상업지역은 될 수가 없고 일반상업지역은 어느 정도 어디를 가도 가치가 높기 때문에 거기다가 집 짓는 바보는 없으니까 집을 지을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준주거 같은 경우는 이제 준주거 용지는 집이랑 상가를 같이 지을 수 있으니까 그건 전혀 상관이 없고 그래서 그걸 꼭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시면 되겠고 제가 여기 보면은 막 다른 사람들처럼 그림도 이렇게 나오고 하면 좋은데 저는 그런 편지를 못해요. 그거 좀 이해해 주시고 그래도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이렇게 또 이런 동네도 있다는 거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사기당하지 마시라고 젊은 세대분들 안타까우니까 그나마 조금이라도 사기 방지해 보고자 이렇게
열띤 이렇게 열정 어린 이렇게 강의 비스무리하게 영상을 녹화해서 보여드리는 거니까 조금이나마 도움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진짜 안타까워서 그래요. 제가 어린 나이에 저도 그 당시에 17살이었나? 부동산 첫 계약, 18살이었나 그랬어. 첫 계약하면서 계약금 그 당시에 100만 원을 날렸어. 지금부터 몇년 전이, 25년 전이죠. 27년 전? 엄청 큰 돈이에요. 그 당시에는. 그 돈을 날려 먹었잖아. 마음이 아직도 그게 한이 돼 있어. 그래서 저도 부동산을 하면서 이렇게 뭐 중개 거래, 매물 거래, 내 직접 거래도 많이 파, 프리미엄 붙여서도 많이 팔아먹고 했지만, 돈도 벌어봤지만, 진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도와주고 싶은 마음. 도와주고 싶은 마음.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그러면은 제가 이 성남동 대충 설명하고, 대략 설명해서 보면서, 보여드리면서 설명하고, 제가 사실 여기에 오늘 헌혈을 하러 왔어요. 그래서 헌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볼일 있어서 겸사겸사 왔는데, 신분증을 안 가져왔네, 이거. 근데 어떻게 가서 부탁해봐야지, 뭐. 그래가지고 또 말빨로 어떻게 해봐야 돼, 또. 잘하는 게 이건데, 뭐. 그래가지고, 자, 오늘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 부동산 거래를 할 때는 이거 가장 중요해,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해, 첫 번째야. 자, 세상에 믿을 사람은 나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절대 아무도 믿지 마. 절대 사람, 인간 믿지 마. 그 상황을 믿어. 부동산 거래는 무조건 상황을 믿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 중요한 내용은 무조건 문자로 남긴다. 세 번째, 계약서를 쓸 때는 무조건 특약사항을 확인한다. 한 번도 확인, 두 번도 확인, 세 번도 확인. 그리고 네 번째, 중개인이 거래를 들어갔을 때는, 중개인이 꼈을 때는 중개인 도장이 맨 마지막에 찍히는지 안 찍히는지, 그리고 확인설명서가 출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설명서라고 있어요. 확인설명서라고 있어요. 그 건물에 대한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어지기 전에는 띌 수가 없는데, 지어지고 나면은 한국 저기 우리나라 부동산 협회에서 법적으로 띄게끔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가설명서라고 생각하시면 돼. 거기에도 중개인 도장이 들어가야 됩니다. 무조건. 거기에 그리고 중개보수랑 중개보수와 그 부가가치세가 있으면 일반 사업자면 부가가치세가 들어가고 간이사업자면 뭐 0.3%나 0%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올해 기준으로 이것도 하나 팁 드리자면 부동산 계약 그 중개 수수료는 거래 수수료는 지금 3억 이하는 거래가 3억 이하는 0.5%, 3억 이상은 0.4%일 거예요. 아, 맞을 거야, 아마. 매매 전세 다 똑같아요. 다 똑같고. 그리고 최고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는데 이거는 그냥 네이버에 검색해 보시면 나와요. 왜냐하면 이런 것도 검색을 한 번씩 해 보세요. 부동산 중개 거래 수수료에서 치면 그냥 나오니까 요것도 한번 검색해 보셔서 본인이 이런 것도 알아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들이 알려주는 것만 들어서는 절대로 내가 내 걸로 만들 수 없어요. 중요한 거는 들으면서 간단한 건 내가 찾아보면서 내 거로 습득하고 내걸 만드는 겁니다. 그게 세상 살아가는 이치고 중요한 거니까 나를 완성시키는 거니까. 자, 그렇게 해서 특약사항 꼭 하고 확인하고 중개인 도장 들어가는지 꼭 확인하고 그 부동산 거래 계약서 전면과 확인 설명서, 건물이 지어졌을 경우에는 지어지지 않는 분양권 상태나 토지만 있는 경우에 같은 경우는 계약서에만 확인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것 또한 가장 중요한 거였죠. 내가 계약금을 넣을 때는, 가계약금을 넣든 정식 계약금을 넣든 넣을 때는 무조건 그 본인이 그 신분증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계좌번호 확인하고, 그 다음에 내가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띄워서 그세 개가 일치했을 때그 자리에서 꼭할 필요 없잖아. 거기서 만약에 계약금 넣으세요 이러면, 아, 신분증 보여주세요 그러면은 신분증 보고 본인 집 확인되잖아요. 그러면은 신분증이랑 계좌번호를 보여달라고 해. 그러면 본인 집 확인하면서 사진을 찍어요. 사진을 찍고 가져갑니다. 가져가서 집에 가서 인터넷 등기소 들어가서 토지대장에 등기등본을 떼요. 순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진짜 이거 안전장치다. 이거 얘기 들으면 사기 당할 수가 없어. 웬만해서는. 그래서 이세 개를 본인이 확인 직접 하면 게임 끝났잖아. 그럼 이제 그때 입금하고 입금한 다음에 꼭 문자로 이렇게 남겨야 돼. 사장님 입금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대답을 해줘야 돼. 대답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사장님 입금했습니다. 입금 확인되시면 답장 한번 주세요. 이렇게 남기면 그 사람이 네라든지 뭐 남기잖아. 그게 또 증거자료가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렇게 해서 그렇게 이것들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뭐또 중요한 거는 그 다음에 막 엄청 중요한 거는 제가 다 얘기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무조건 나를 믿고 상황을 믿어야 된다. 물건을 믿을 필요도 없고, 부동산에 제가 첫 번째 그때 코너 때도 코너에서 첫 번째 시간에도 분명히 얘기했는데, 세상에 좋은 부동산은 없습니다. 예. 상황이 좋은 부동산, 사람이 좋은 부동산, 상황이 좋은 부동산을 만드는 거지. 그리고 믿을 수 있는 건 무조건 그 상황만 믿으십시오. 상황은 거짓말 절대 안 해. 인간은 거짓말하지만 상황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를 믿으면 돼. 내가 나한테 자신한테 떳떳하면 거짓말할 일 없잖아. 나 그러면 거짓말할 일이 없으면 남한테 속을 일도 없단 얘기입니다. 예, 오케이? 그렇게 해서 이 정도 정리하면 될것 같아요. 정리하면 될것 같고. 그리고 부동산은 물건은 절대 이건 당연한 거지만 실물을 보기 전에는 절대로 계약금 넣으시면 안 됩니다. 계약금 넣으시면 안 되고 실물이 안 보이는 물건 같은 경우는 제가 방금 얘기했듯이 인터넷 등기소 들어가서 직접 확인해 보시든지 아니면 인터넷 등기소 들어가서 확인했는데 거기에 대출이 껴 있어. 그러면 그 해당 은행을 가서 확인하실 방법도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대출이 껴 있으니까. 근데 그거는 계약금을 내가 넣었다던가 계약서가 작성이 됐을 때 얘기야. 그 전에는 은행에서 확인 안 해줘요. 근데 그 내가 계약을 했을 경우에 은행에서 확인을 해줍니다. 예. 확인을 해주고 그 해당 은행에서 확인을 해주니까 그런 식으로 또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은 어마어마하게 많아. 근데 이걸 제가 지금 오늘 다 얘기해 주잖아? 그러면 어차피 기억이 안 나. 벌써 지금 30분 가까이 됐어, 얘기한 지. 굉장히 길어요. 진짜 길지. 저는 부동산 얘기를 한번 하면 진짜 상담을 전화로 하는 상담을 전화가 오늘 걸려왔어. 여보세요? 예. 뭐뭐 어디 물건 파시죠? 아, 예, 맞습니다. 이걸로 시작해서 그 사람이랑 통화를 내가 나 혼자 거의 다 떠들지 거의 4시간 가까이 한 적도 있어. 나중에는 휴대폰이 뜨거워져서 아 뜨거워 아이고 너무 열정적으로 하다 몰랐는데 이게 살이 약간 탔어 얼굴에. 휴대폰이 꺼지더라 나중에. 그렇게 얘기를 오래 그만큼 할 얘기가 많아 부동산은.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한 거야. 진짜 간단하게 한 건데도 벌써 30분 가까이 됐으니까. 자, 그래서 제발 우리 젊으신 분들 절대 사기당하지 마시고 힘들게 버신 돈으로 좋은 집잘 얻으셔서 행복하게 잘 사셔서 앞으로 사회활동 열심히 잘해서 우리나라를, 대한민국을 빛낼 수 있는 멋진 사람으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남동 오늘 벌써 밤이 됐네. 이제 노을 석양이 지고 있으니까 여기 성남동 여기 잠깐 보여주면서 마무리하고 설명 잠깐 하면서 마무리하고 저는 헌혈하러 가겠습니다. 자, 성남동 보러 구경하러 가시죠. 와, 자, 이제 와 어느새 이렇게 또 부동산 이렇게 얘기 또 사기당하지 말라고 우리 젊으신 분들 사기당하지 말라고 젊은 친구들 사기당하지 말라고 얘기를 좀 해주다 보니까 벌써 어느새 태양광을 끼고 노을과 성향이 지고 있어요. 야, 벌써 이렇게 시간이 됐어. 자, 지금 보이시는 곳이 지금 태양광 건너편은 남구고, 남구에 저기 푸르지오 보이고, 주상복합들 보이고, 제 옆쪽에 이제 건너편이 이제 태양광 기준으로 건너편이 여기 중구, 성남동이고, 자, 지금 주상복합들 많이 보이죠. 여기 같은 경우는, 예, 이제 그 울산에서는 그냥 그 삼산동이랑 더불어서 중심지고, 중심지고 이렇게 주상복합 건물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다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일반 주택이나 아파트 위주보다는 주상복합 오피스텔 그리고 대형 상가들 그리고 중소형 상가들 그리고 아파트보다 좀 예전에 조성된 곳이다 보니까 일반 주택들이 더 많습니다. 더 많고 그리고 여기는 지금 태화강 공영주차장이고 여기 주차를 무료로 하고 무료는 아닌데 돈 나가는데 헌혈하면 3시간 무료인가 2시간 무료인가 그래요. 그래서 나는 주차를 하고 이제 헌혈의 집으로 가는데 성남동 잠깐 안내해드리고 그 상업지역이다 보니까 이제 주상복합이나 상가들이 주를 이루고 있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성남동 자체 주거세대 소비보다는 외부에서 이 울산 전체에서 이렇게 여기 유입되는 유동인구 소비가 더 강한 곳이죠. 왜냐하면은 울산에서는 저기 뭐야 그 삼산동이랑
더불어서 가장 중심지고, 여기는 이제 젊음의 거리라고 해서 로데오 거리. 로데오 거리라고 해서 서울은 차가 아예 못 다니는데, 뭐 서울로 예를 들자면 저기 건대입구 로데오 거리 있고, 뭐 명동 로데오 거리 있고, 뭐 신사동 가로수길 있고, 뭐 많잖아요. 그런 로데오 거리라고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여긴 차가 좀 가운데를 다니더라고. 좀 신기했어, 좀 신기했고. 예, 그 다음에 여기 주차장은 카드로 이제 무인 결제에서 나가면 되고, 여기 굴다리 지나서 가면은 이제 저기 메인 로데오 거리가 나오고. 잘못 돌았어. 여기 원래 되게 걸어가는 데가 있는데 차 들어왔네? 정신이 없어가지고. 자, 이제, 자, 로데오 거리 있고, 저기 헌혈의 집 보죠, 헌혈의 집. 저기 이제 내가 헌혈하러 갈 거고, 여차 이렇게 번화가에 완전 번화가고, 근데 이제 번화가긴 한데 여기는 완전 중심 상업 지역은 아니에요. 완전 중심, 그러니까 울산에서 완전 중심 상업 지역은 저기 삼산동밖에 없어요. 삼산동밖에 없고, 여기는 거의 일반 상업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그 얘기인즉슨 위락이나 모텔들, 숙박업소들, 그런 위주가 아니라 진짜 말 그대로 젊은 사람들, 보통 1, 2, 3층으로 상가가 이루어져 있고, 일반 먹거리와 술집들, 그리고 오락실, 이런 것들이 이제 주를 이루고 있는 위락이나 위락시설이나 모텔, 숙박업소는 아니고. 이렇게 해서 꼭 여기 보면은 시장, 그 전통시장 요즘에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요렇게 지붕 요렇게 해놨잖아요. 이렇게 그 양옆으로 이렇게 쭉 길이 있고, 양옆으로 상가들이 있고, 가운데로 길이 있어요. 가운데 길로 사람들이 다니면서 상권을 이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뭐 딱히 이렇게 일일이 다 돌아다니려면 여기는 술 먹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돌아다녀야지 뭐. 오늘 중요한 얘기는 부동산에서 사기당하지 않는 법, 매매나 전월세 거래할 때 젊으신 분들 특히 집 거래할 때 조심하시라고 그 얘기 해주려고 한 거지 뭐. 내가 성남동이야 뭐. 아시는 분들 울산은 다 아니까. 자, 이렇게 길이 있어요, 길이. 길이 있고, 저 가운데 길로 가면은 양옆으로 상가들, 좁은, 예전에 조성된 곳이다 보니까 이렇게 상가들이 양옆으로 작게 밀집이 돼 있어요, 밀집이. 그러니까 저 안에 잠깐 들어가 보고, 네, 오늘은 영상 마무리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 가서 안쪽으로 들어가 보죠. 자, 이제 마무리할 건데, 네, 여기 뭐 안으로 들어가도 뭐 크게 뭐다 비슷비슷해서 특별한 건 없어요. 여기서 뭐 그냥 마무리해야지 뭐. 마무리하기 좋은데 여기 있다. 그게 여기 어디 올라가는 데인데, 네. 왜냐면 여기는 또 사람이 많아서, 워낙 사람이 많은 곳이라 촬영하기가 좀 그래. 길게 촬영하기, 곳곳이 다 보여주면서. 그래가지고, 자, 오늘은 어떻게 우리 젊으신 분들 제가 최대한 사기당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기본적으로 꼭 확인해야 되는 부동산 거래 계약 하실 때꼭 확인해야 되는 것들 설명드렸는데, 어떻게 도움 많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도움 많이 하지만 도움 조금이나마 도움 되실 거라고 믿으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자, 우리 젊은 친구들 파이팅! So.